안돼 안돼. 이방입니다. 요거는 이게 양 부채살인데 이거는 지금 수비드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깨끗하게 씻었고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데치는 공정은 데치면은 뭔가 그 양스러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 그래서 이걸로 양스러움을 좀 더 나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끓이고 좀 식힌 다음에 내일 와서 나머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압력을 다시 채워! 그렇지. 좋아, 좋아. 요시, 요시. 와, 근데 냄새 지긴다, 진짜. 와, 너무 좋다, 너무. 와. 아, 전, 참고로 저는 양고기를 매우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와. 와우. 지방. 야, 양지방은 또 구할 수 있더라고요. 요호호! 보시면은, 으쌰. 양사골도 빵꾸가 난다. 야채 넣고, 이제 좀 더 하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밑에 있는 게 백미소, 위에 있는 게 정미소, 굴소스, 그 미림, 그 다음에 그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 섞어가지고 살짝 수분만 조금 날릴 겁니다. 나중에 팬에서 이렇게 해서 미소탈에 만들어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 아씨, 미소랑 라면은 일본 음식이지만 여긴 한국이라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늘. 끊을까요? 응.